오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가난이 떠올라요. 춥고 길었던 겨울과 모기로 고생하던 여름, 상위에 오르던 시래기죽과 질기기만 하던 무청김치, 내 기억 속에 저장된 어린 시절의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집안이니 가난은 당연했겠지요. 우린 엄마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엄만 아마도 오빠를 바라보고 사셨을 거예요. 엄마가 기댈 곳이라곤 오빠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엄마가 남의 밭을 매주고 벌어오는 돈몇 푼으로 살 수가 없었지요. 오빠는 연탄을 구루마에 가득 싣고 팔기도 하고 배달도 하셨어요. 또한 배추를 리약가에 가득 실어 앞에서 끌고 엄마는 뒤에서 밀어주며 배추를 파셨지요. 아직도 기억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밤에 엄마에게 삼국지 읽어주시던 오빠 말이에요. 나직히 읽어나가던 그 목소리 들으며 난 잠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난해도 우린 따스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펑펑 오고 칼바람이 일던 겨울에 우린 엄마가 끓여다 아랫목에 놓아둔 뜨거운 물통에 모두가 발을 대고 있었지요. 그렇게 춥고 깊은 밤인데 오빠는 아직도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덕분에 우린 공부도 할수 있었지요. 이제 내가 철이 들어 돌아보니 인사도 못했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빠,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함께 걸어온 길 행복이었어요. 오빠와 함께 있으면 따스한 햇살이 비추이는 정원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차를 마셔도, 대화를 나누어도, 함께 걸어도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 사랑이네요. 오빠,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말, 언제나 하고 싶었던 말, 세상 끝날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갈 말, 지금 고백해요. 오빠, 사랑해요. 그런 우리 오빠가 팔순이 되신 날, 내가 오빠의 현수소를 찾아가 보았지요. 지금 유광웅 할아버지의 현수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내가 매미처럼 붙어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과 며느리, 예쁜 손자, 손녀들, 그 속에 계신 모습이네요. 외삼촌이라면 최고라 엄지 척 드는 우리 가족 17명. 외삼촌 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지영이네 가족 4명. 나 오빠 덕분에 공부했어. 오빠한테 더 잘해야 돼. 눈물 글썽이며 입버릇처럼 말하는 귀자 언니와 열일 제치고 오빠를 도와주는 형부와 수영이, 작은 아빠를 외치며 뜨겁게 포옹해주는 경안의 경훈이네. 난 작은 오빠가 내 인생 상담자고 위로자예요, 라고 말하는 큰 올케와 가족들. 강웅이 덕분에 내가 살았지, 라고 말하는 길순 언니네 가족들. 이것이 지금 오빠의 현주소입니다. 80살 인생이 성공이지요? 더 바랄 것이 없다고요? 오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맞이한 팔순이니 기쁨이 8배예요. 아니, 80배. 아니, 800배. 끝이 없는 기쁨이에요. 팔순인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 800배의 기쁨을 향하여 전진. 9988234. 아니, 아니, 요즘엔 12188234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참 좋은 날로 꽉꽉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23년 7월 14일, 오빠의 팔순 생일날에 동생 순이가 축하합니다.